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지가 뭐 이촌동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뭐 재건축 사실상 어려운 곳들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 또는 리모델링 관련돼서 그래도 리모델링 사업지가 서울의 그 중심가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들 갖는 뭐 수요자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주시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 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사업까지도 바라보는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90년대 뭐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다 높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모델링의 단점은 뭐 일반 분양 세대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 수익성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분양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5% 이내로만 이제 그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뼈대는 그냥 남기고 그 겉에만 이제 바꾸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구조나 이런 것들도 좀 그 재건축하는 거에 비해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 공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층수를 막 높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서 재건축에 비해 에서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좀 훌륭한 곳, 이렇게 이촌동처럼 이런 곳들은 새 아파트가 되면 그거에 따른 시세 상승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촌동, 뭐 한강변에 있는 뭐 아파트들이라던가 이런 데는 또 리모델링 사업으로도 충분히 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계속 이제 뭐 지지부진하게 잘 사업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개포 더 샵트리에 분양을 했었죠, 2021년도에. 근데 이제 실제로 막상 이제 최신 기술로 이제 지어진 아파트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여기 뭐 지하주차장도 다 잘 돼 있고 또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서 1층도 좀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도 되어 있고 근데 다만 여기가 단지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232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주변보다는 시세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이 있기는 한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이제 지어지기 전까지는 좀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막상 지어지고 보니까 정말 이제 새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랑 다를 바가 없는 주거 만족도를 준다라고 해서 리모델링 아파트를 좀 새롭게 보게 된 계기가 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리모델링 관련돼서 참 여러 사업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라든지 또 조합원들 뭐 이런 분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아래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리모델링 관련된 투자 지역들 뭐 이런 부분들 변호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또 조합원들 뭐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공사 과정 안에서 또 너무 그 고민을 좀 많이 받고 계신 지역 주민들 뭐 이런 분들도 어떤 뭐 도움을 청할 일이 있고 하시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김예림 변호사님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